생후 4개월을 맞은 용인의 브랜드의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처음으로 엄마 판다인 아이바오와 함께 있는 모습이 공개된 가운데 중국 네티즌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용인의 브랜드에서 태어난 쌍둥이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생후 4개월 만에 엄마 판다인 아이바오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에버랜드 사육사분들이 인공사육으로 번갈아가며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를 보살펴왔는데 두 마리의 새끼 판다가 조금씩 걷기 시작하면서 생후 4개월 만에 모두 엄마 판다인 아이바오와 함께 생활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열흘씩 번갈아가며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를 보살폈던 아이바오가 처음으로 두 마리의 새끼 판다들을 동시에 돌보게 된 건데 우리나라 못지않게 중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생후 100일을 맞이해 쌍둥이 아기 판다에게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라는 이름을 지어준 내용을 중국 관영 CCTV에서도 보도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중국 포털 사이트에서도 새끼 판다 두 마리가 엄마 판다인 아이바오와 함께 생활하게 된 소식을 전하고 있고 중국의 동영상 사이트인 비리비리나 호간시빈에는 이와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네티즌들도 해당 동영상에 다양한 댓글을 달고 있는데 새 모녀가 모두 함께 생활하게 된 것에 대해 기쁨을 표시하고 한국 사육사분들에 대한 감사의 글들도 상당수 보입니다. 아울러 푸바오가 잊혀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어린 글들도 보이는데 중국의 네티즌들은 아이바오와 쌍둥이 판다들이 함께 생활하게 된 것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선량하신 강바오 송바오 두 분 사육사 할아버지들의 아이바오 일가에 대한 세심하고 지극한 보살핌과 사랑에 감사드려요. 엄마와 아기가 함께 생활하다니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사랑스러운 모습이야.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엄마와 함께 생활하면서 분명 멋진 추억들을 만들게 될 거야. 드디어 이런 날이 왔네. 아이바오가 순간 어리둥절해하더니 역시나 알아차렸지. 두 어린 판다가 착하다면 그건 엄마가 자애롭고 새끼 판다가 효심이 깊다는 뜻일 테고 세상을 시끄럽게 할 악당이라면 사육사 할아버지가 놀랄 정도로 아이바오에게 맞을 테고 새끼 판다를 사랑하는 사육사분들이 한 사람이 한 마리씩 데리고 가게 될 거야. 야외 사육장에 나가게 되는 게 기대돼. 앞으로 사육사 할아버지들이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아기 판다들이 출근하는 걸 보살피는 것도 어려울 테고 퇴근시키는 건 더 어렵겠지. 아이바오가 사육사 할아버지가 새끼 판다들을 보살피는 걸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 두 마리 새끼 판다가 엄마와 함께 야외 사육장으로 나간 후에 사육사 할아버지들이 판다들을 보살피는 게 정말 어려운 임무가 될 것 같아. 아이바오가 새끼 때리기 모드를 시작하겠다고 하더군요. 새끼 판다의 눈이 왜 이렇게 둥그런 거야? 마치 유리 구슬처럼 말이야. 두 마리 새끼 판다 모두 동글동글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큰 눈을 갖고 있네요. 푸바오도 넣어서 동생과 엄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해. 푸바오는 너는 아이바오를 보지 못하는 건가? 아이바오는 새끼 판다가 좀 크면 돌보기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새끼 판다 두 마리가 함께 있으니 머리가 더 아파지겠네. 푸바오가 더 이상은 엄마의 사랑을 누릴 수 없게 되다니 불쌍해. 푸바오가 북경 동물원으로 오게 돼서 멍랑과 이웃이 되면 좋을 것 같아. 아이바오가 가장 피곤하지는 않을 거야. 두 분의 할아버지가 받쳐주고 있으니까 말이야. 아이바오의 쌍둥이 판다 새끼는 눈이 흑진주처럼 동글동글하고 반짝반짝거리는데 정말 너무 예쁘고 귀여워. 아이바오 여사의 좋은 날들이 시작되겠군. 뚱빵이 푸바오더러 동생들 챙기는 걸 도우라고 해야 해. 아이바오가 어리둥절해졌어. 왜 두 마리지? 두 마리 새끼 판다가 푸바오보다는 키우는데 어렵지 않을 거야. 아이바오가 혹시 푸바오를 잊은 건 아닐까? 아이바오의 절망한 모습을 보니 젖도 부족할 텐데 분유를 더 많이 줘서 아이바오를 힘들게 하지 말아줘. 아이바오는 후이바오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줄곧 후이바오를 안고 있고 루이바오는 화가 나서 집을 나갔잖아.